secrets underground. Your hand on my chest, my heart beats for you. I keep my arms out and hold you like before. We can fly away from here. We can stay close, my dear. Swept up and away from all our fears. How are we supposed to know on our own? Together we can go slow. Why don't you leave it all to me? I know how hard it all can be. I'm here to hold your hand through this. Oh, oh. I'll be beside you all along. My love for you is so strong. We're right where we belong.네, 반갑습니다. 꼰대 타파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4.10 총선 뭐 전후로 해서 많은 선거 개표 방송과 분석 방송 때문에 좀 한동안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오랜만에 꼰대 타파를 재개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재개된 꼰대 타파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들. 네, 이 꼰대 타파에서 모시기 힘든 여성 패널 게스트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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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제 옆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숙한 이번 더불어민주연합의 15번 후보로 나왔던 손솔 후보님. 네. 그렇다면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15번 네, 손솔 후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 진보당에서 왔고요. 진보당 공동대표 그리고 청년진보당 대표 같이 하고 있는 홍희진이라고 합니다. 손소월의 친구로 오늘 같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오늘 부제는 손설권 김두일의 김작가의 꼰대 타파가 아니고 손설과 그 친구들이네. 그렇죠. 아, 꼰대 타파에 나온 손설과 친구. 들이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친구. 오늘 네. 아쉽게 못 나오게 돼서. 그렇죠. 또 한 친구가 굉장히 캐릭터성이 좋은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네, 다음 네. 기회가 되면 꼭 같이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할 텐데 우선 금번 4.10 총선의 결과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령대별 투표 현황을 보면 지역구의 경우 20대 여성 69.9%, 30대 여성 58.6%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비례의 경우에는 20대 여성이 51%, 30대 여성이 38.2%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2030 여성들은 더불어민주당 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의 마음이 2030 여성이 그렇게 크지 컸다라는 게 증명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일단 제가 있는 것도 아, 손수를 보고 찍었다!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 선서를 보고 찍었다. 왜냐면, 네. 네, 이제 우리 13번의 임미애 후보님과 네. 15번의 저를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연합의 후보님들 면면이 정말 전문성도 있고,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우리 서미아 후보님도 시각장애인 여성이시고 두 번이나 나오셨어요. 너무 탄탄하게 있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자, 홍희진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홍희진 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 아, 대표라고 네. 해주시면 네, 홍희진 대표님. 네. 네. 그래도 유독 2030 여성들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경험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찍을 수가 없다.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100% 너무 만족한다. 너무 좋다라고 해서 찍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은 정말 찍을 수가 없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더불어민주연합이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망을 걸어보자,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압도적인 지지라는 70%에 가까운 숫자로 네. 좀 투표를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또 제 주변의 반응들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고요. 아, 그래도 믿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인데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20대 남성들의 경우는 지역구 20대는 47.9%, 30대는 48.3%가 국민의힘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비례로 봤을 때는 20대 31.5%가 국민의힘, 16.7%가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 다음에 이제 30대의 경우는 29.3%가 국민의힘, 9.5%가 개혁신당. 요약을 하면 2030 남성들은 국민의힘과 이준석의 개혁신당을 지지했다는 거죠. 이 현상은 그럼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여성들이기 때문에 남성이 왜 그렇게 찍었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남하지 말고 그냥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절반은 되지 않잖아요.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합치면 절반이 넘어요. 절반 합치면. 네. 네.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시기에 네. 찍었던 2030 남성의 표가 10에서 15%가 빠진 게 확인된 거예요. 빠진 건 맞아요. 네. 빠진 건 맞아요. 네. 이것을 볼 줄 아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때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았냐. 그때 당시에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돌아섰다. 돌아섰다. 그리고 사실 개혁신당도 심판하겠다라는 거를 표방하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2030 남성들도 동의를 하고 있다. 빠진 만큼만? 안 빠진 애들은? 저는 근데 일반 남성 전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갈라치기가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못된 사람들이 이 아픔과 고통을 정치적인 이득으로 가져오려는 네. 이 갈라치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현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젠더 갈라치기가 일정 부분 통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현혹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있다. 네, 그거를 하는 정치는 정말 나쁜 정치라고 두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이렇게 그 정당에 소속됐고 또 일정 부분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다. 워딩을 너무 조심스럽게 해. 제가 이렇게 진짜 후보님들 모시고 하는 부분이라 이제 좀 조금 더 이렇게 가벼 꼰대 타파라 좀 더 가볍게 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무겁습니다. 제가 막 그냥 예. 그 어 좀 더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뭐 온라인 상에서만 이제 벌어지는 일이지만 흔히 말하는 개딸 현상. 저는 이제 여초 중에서는 주로 뭐 여성씨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쵸. 덕후 정도는 들어가서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덕후를 이렇게 많이 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재명 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흔히 말하는 뭐 개딸 현상. 뭐 이재명에 대한 좀 지지, 정치인에 대한 어떤 좀 지지가 많이 보여요. 그 현상이 지금 이제 2030 여성들한테 조금 뭐 어필되지 않았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희진 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편하게. 저는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네? 뭐랄까. 사실 지금 저는 제 또래 세대 2030들에게 정치가 진짜 막 내 삶에 정말 필요하고 아 저 사람이 돼서 저 당이 돼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효용성이 있나를 봤을 때 저는 별로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개딸 현상들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선택받아야 해. 저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제 내 삶의 일상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던 정치에 대해서도 아 저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구나를 알려주는 하나의 뭐랄까요 나침반 아니면 표지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을 거란 생각은 네. 듭니다. 2030 그 여성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두 분처럼 고관여도가 아니어도 그냥 뭐 고관여층이건 저관여층이건 표는 똑같이 한 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깊이 있게 어떤 뭐 정당에 대한 정관과 정책과 뭐 이념과 다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걸 다 드러내고 그냥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 난 이 사람들 잘 몰라. 그냥 이 사람들 검사 출신이라는 것밖에 몰라. 그런 관점에서 그 뭐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뭐 덩치인들 있죠. 뭐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선설. 윤석열, 한동훈. 네, 그냥. 일단은 이제 제가 또 만났던 네. 이제 주변 사람 얘기도 있잖아요. 친구분들이나 네.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자기 자리에 취해 있는 것 같다. 아.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해서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네. 대통령이 됐나, 장관이 됐나,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됐나, 이게 가장 커 보여서 저 사람들한테 뭔가 기대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까? 그것보다는 자기가 너무 소중한 것 같다. 네.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홍희진 대표님, 이준석에 대해서 그냥 드는 직관적인 느낌. 직관적인 느낌이요? 네, 직관적인 이건 느낌. 대표로서가 아니고 그냥 아, 직관적인 예, 29살. 오늘 방송 직관적인 거 개인적인 얘기야. 이걸 이제. 아, 그렇죠? 예. 직관적인 29살. 아, 그냥 29살 여성. 너무 싫죠. 너무 네. 얄밉고 막 아, 네. 진짜 자기 하버드 졸업한 거 가지고 저렇게 인생에 내세울 게 저거밖에 없나? 저거 네. 가지고 엄청 으스댄다. 근데 그러면서 막 여자들에 대해서는 엄청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나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엄마를 모셔가지고 그렇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전 네. 그게 진짜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었어요. 진짜 이제 하다 자기가 안 되니까 엄마까지 데려와서 눈물 짜게 만든다. 그게 얼마나 참 여자들에 대해서 차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여성이 엄마를 데려와가지고 저렇게 동원하는 게 진짜 꼴불견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보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내 남친이나 내 나중에 배우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남자가 마마보이야. 아. 개극혐 아닌가요? 그럼 진짜? 그쵸. 마마보이인데. 저도 그 20대 딸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근데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일단은 엄마의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는 이국하시에요. 그냥 바로 아무리 뭐 이렇게 잘생겼고 스펙이 좋아도 그렇죠. 평생에 같이 보내야 될 때마다 그렇게
끼어든다.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보다 선거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같이 여기 유세 차량에 와서 엄마가 울어주는 건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봤지만 네. 처음 보는 모습이라. 네. 그렇죠. 손설 후보님. 네. 조국 정치인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면 안 돼. 그냥 20대 여성의 관점에서 말씀하셔야 되니까. 네. 네. 고민이네요. 아, 고민이요? 알았습니다. 홍기진 대표님부터 그러면. 아, 진짜 일단 내 인생이랑 정말 별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예. 이렇게 내가 살면서 한 번이나 만날까 싶은 사람? 그래서 네. 굉장히 나랑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뭐랄까 이 지금 정확하게 연령대를 모르지만 50대라고 쳤을 때 50대 남성으로서 되게 본인이 받았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이렇게 공격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거 말고는 저는 이 조국이라는 인물과 조국 혁신당의 그 외의 비전이나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었나를 생각해봤을 때 좀 네. 고민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 정체성을 제외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런데도 조국을 왜 좋아하는 걸까를 생각했을 때는 좀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여성들한테는 정말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같은 연령대에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뭔가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신기하다. 어떤 감정선일까? 이런 생각들. 40, 50의 남성들이 지금 이제 그 홍유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딱 그 부류예요. 그러니까 40, 50의 남성인데 민주당 뭐 혹은 뭐 민주 진영,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거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었죠. 그렇죠. 네, 그만큼이 이제 많은 감정이입도 많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진 거고. 그렇죠. 어쨌든 뭐. 근데 그 저는 뭐 이제 그 감정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열심히 지지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뭐 제가 왜 그런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아무튼 뭐 그 20대 여성이면서 뭔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이제 알 것 같고. 근데 뭐 친구들은 네, 그 공보물 나왔을 때 네.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공보물 잘 나왔죠. 그러니까 네. 이 외견적으로 멋지다 네. 이런 거는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뭘 더 이야기하는 거지가 좀 물음표가 많았던 네. 것 같아요. 화보지민의 끝. 화보지민의 끝. 근데 그 사실은 또 와씨. 우와 멋있어 그냥 멋있죠. 그렇게 또, 예, 그쵸, 그렇게 해서 또 찍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과 뭐 상대적으로 뭐 그 저관여층이 이제 그냥 그렇게 첫인상 이미지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뭐 요즘 이제 이렇게 뭐 아니 저는 뭐 쓰레기 버리는 양복 입고 쓰레기 버리는 사진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또 뭐가 있었던 비 맞는 거 우산을 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평산에서 만든 네. 것도 뭐 이렇게 우산을 탁 들고 연출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 연출 필요하죠 연출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출을 근데 그 연출이 이제 뭐 여전히 이제 좀 그렇게 와 멋있다 하고 느끼는 분도 있고 저는 좀 약간 시니컬한가 봐요 점점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이제 저는 그 2030 여성들한테는 잘 안 먹히는구나. 4050 남성들한테 먹히는구나. 그 현상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2030 여성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여자들이 오 멋있다 씨. 나 이거 찍을래. 같은데 그들은 다 여길 찍고 민주연합을 찍고 뭐 도리어 뭔가 정치에 대해서 엄청난 고관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저쪽을 찍은 이 현상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됐냐 안 됐냐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감정이입. 예. 어쨌든 저도 조국 이제 당선인을 보면은 이렇게 힘들었겠다, 어려웠을 수 있겠다 이런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을 보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하지만 정말 조국 전 장관을 열렬히 지지하거나 네. 지지를 호소하셨던 분들 보면. 저 삶이 내 삶이랑 너무 같다. 저 사람 네. 구해야 한다. 이게 네. 진짜 크더라고요. 괴리감이 생긴다. 예, 그 간극이 아마 구별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 조민 씨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어쨌든 이제 의전은 다니다가 지금 다 학교 입학까지 다 취소가 되고 지금 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같은 뭐 20대 여성으로서 그럼 조민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제 친구들 반응은 네. 되게 예쁘다. 예쁘다. 똑같네. 되게 예쁘다. 첫인상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게도 나랑은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이다. 왜냐면은 사실은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잖아요. 네. 학벌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사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극히 드물죠. 그쵸. 극히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예쁘다. 그리고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와서 근데 저 개인이 저렇게까지 자기 사생활 다 까발려지고 네. 막 재판에 어쩌게 저렇게 되고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 저건 되게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근데 네. 나와는 별개의 얘기인 거예요. 불쌍하지만 그게 뭐 내가 막 같이 막 절절하게 막 마음이 아프고 이런 대상은 솔직히 아니었던 거죠. 오늘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4050 남성들은 예쁘다까지는 동일. 그냥 뭐 그 막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뭐 후원도 실제로 후원도 막 실제로 많이 하고 막 4050들의 이 관점은 또 그렇더라고. 근데 정작 이제 2030 남성들은 조금 더 거칠게 이제 에이씨 뭐 가식 위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주로 이제 펜코에 이제 뭐 시작된 어떤 여론 얘기를 하지만 2030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예쁘고 참 안 됐네 하지만 뭐 어쩌라고 뭐 그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유튜브 시작하고 인스타 시작했을 때는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신원들 이겨내는 거잖아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나와도 상관없는 아빠의 문제인데. 아, 본인과도 상관은 있구나. 본인과 지금 없진 않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가장 막바지에 파이어가 됐던 이제 화두가 그 수원의 그 김준혁 후보 아시죠? 네. 역사학자였던 김준혁 후보가 이제 김알란 여기 이대 나온 김알란 이화여대 총장이 이제 이대생 미 군정 성상납 뭐 발언 관련된 게 이제 막 조중동에서 때리고 뭐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뭐 그 뭐 몇몇 분들이 또 그거에 또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굉장히 뭐 시끌시끌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어야 되는 일을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키웠다. 마지막 선거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핵심이 야당 심판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당 심판의 마지막 메시지로 그걸 고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정쟁으로 활용한 것은 명백하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고 이제 뭐 과거 발언이잖아요. 정치인으로 본인이 후보를 하면서 했던 발언도 아니고 어쨌든 방송이라는 특성의 한계에서도 김영민 TV에서 방송 거예요. 어쨌든 뭐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네. 뭐 본인도 사과하실 때 하셨지만 이제 좀 표현하는 방식에서 부적절한 것 같다. 네. 본인도 사과를 하셨고 뭐 그 부분에서 뭐 저도 이제 다만 불편한 부분들은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마지막 선거 때 이렇게까지 네. 될 일은 아니지 않았나. 사실은 이제 그 문제를 갖고 뭐 더 잘하시겠지만 이화여대 동문들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네. 어느 쪽 동문은 사퇴해라. 맞아요, 어느 쪽 동문은 아니 김알란이 뭐 친일 행적 이어가면서 다 역사적 사례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갑자기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이화여대 동문회까지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네. 상황이 됐단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뭐 동문 입장에서 예. 네. 어느 쪽 동문회 내가 만약에 야 뭐 손소라 뭐 우리 여기 같이 너도 이거 와서 하자. 양쪽에서 다 제안이 왔어. 한쪽에서는 김준혁은 사퇴하라. 한쪽에서는 당시에 김알란 총장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양쪽에서 다 제안이 왔으면 우리 손설 후보께서는 저는 일단은 학교에 있을 때도 김알란 동상은 철거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동문회에서 등판하기 전에 에? 학교가 먼저 등판했어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동상 철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친일 행적을 쓴
간판을 만들어서 세워놨었거든요. 네. 근데 학교는 칼같이 없애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한란 총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옹호가 이대 학교의 입장이에요. 학교 당국의 입장. 네, 학교는 항상 그랬고, 그래서 이번 했던 거는 제 입장에서는 학교가 그러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네. 또 그러시는구나. 아, 늘. 아. 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더니 내가 졸업한다도 아직까지 저러고 있네. 아, 또 그러시는구나. 아. 그런데 이런 예민한 시점이잖아요. 네. 선거를 앞두고 있고. 네. 한쪽 후보에 대해서 네. 사과를 했는데 또 사퇴를 해라. 네. 라는 것을 보도자료까지 낸다, 학교가. 그렇죠. 아, 저는 국민의힘의 의도와 기획에 학교가 너무 잘 따라줘서 이게 분명히 예민한 주제인 걸 알 텐데 학교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학교가 뭐 왜 그렇게 하는지는 뭐 더 예전부터 봐왔었지만 늘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냥 김한란 총장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명백하게 그냥 친일 임명사전에 들어가 있는 네. 친일파가 그렇죠. 맞고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뭐 민족적인 잘못된 행위, 네. 친일 행위라는 것도 진짜 잘못된 부분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저는 침략 전쟁에 여학생들을 동원한 거는 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평가돼야 되고 이거는 네. 논쟁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선거 막바지에 이 방송의 표현을 가지고 네. 김한란은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식의 논란을 만드는 거. 그렇죠.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네. 역사정에 맞는 일인가? 저는 참 답답하고 황당하고 이 해프닝으로 끝낼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야 되나 했습니다. 이야 진짜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네. 선거 전에 나왔으면 나는 15분까지 됐다고 본다 진짜. 정말 와 진짜 왜냐면 그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그게 이슈가 됐어요. 네. 뭐 그때 그게 아마 2018년도인가 이제 유튜브 방송 김영민 TV에서 김준혁 교수가 같이 김영민이랑 그것도 굉장히 작은 얘기로 지나간 네. 그게 주제가 아닌데 이제 그걸로 공격을 받아갖고 사퇴 한명 났을 때 이제 막 그것 때문에 김영민도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 하고 뭐 김준혁 교수도 되게 힘들어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 누구도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그때는 뭐 나서서 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네. 진짜. 야, 정말. 그 사실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저는 무엇보다 그 논란을 그 지역의 유권자들 다 보셨잖아요. 봤죠. 그러고도 투표를 했는데 당선이 되신 네. 거기 때문에 이걸 두고 2차, 3차 단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는 정말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표현했던 것을 네. 뭐 이제는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 네. 후보 시절엔 사과를 했고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네. 홍희진 대표님은 뭐 이웃 학교긴 하지만 뭐 이 논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논란은 철저하게 국민의힘에서 활용을 한 거죠. 네. 김한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일부러 불을 붙인 거고 사실은 내로남불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 너네가 뭐 그렇게 뭐 여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여성인권 얘기를 하더니 저런 얘기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나? 너네 내로남불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 발언을 잠깐 지나가는 걸 따와서 네. 가지고 온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부추긴 논란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그럼 너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어야 됐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물었어야 했는데 본인들은 싹 빠지고 빨리 이화여대와 대답해봐 빨리 후보가 대답해봐 라는 식으로 부추긴 거죠. 아. 이화여대 앞에 그래서 그 논란이 왜 실제로 가봤는데 거기 앞에 대놓고 정문 앞에다가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 문구를 써서 네.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리고 그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다 그 문구가 들어간 피켓을 들고 정문 네. 앞에 바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진짜 작정하고 하는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었죠. 그걸 보면 좀 앞으로 뭐 그 진보당의 당원으로서 정치에 어쨌든 진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정치를 좀 추잡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들죠. 들고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좀 다르게 해야겠다. 아무리 네. 뭔가 표가 네. 궁하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더라도 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네. 좀 가려가면서 나는 좀 다른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네. 위원장이 어떻게든 야당 심판을 네. 만들고 싶었던 건데 네.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네, 실패한 네. 거라고 봐야 되고 네. 네. 저는 저도 실패한 거라고 보는데 결과 자체가
총선의 결과 자체가 실패한 거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논쟁 관련해서는 네. 꼭 한번 좀 그 이화여대를 나오신 분들 혹은 뭐 그 2030 여성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은 것 같아갖고 네. 아우 막 제가 막 알턴 일을 뺀 것 같아 지금 막 사실 이제 네. 선거 기간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네. 어디 편들 거야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 맞아요, 많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오늘은 네. 길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저도 너무 하고 싶었고 네. 네, 선거 때는 이 편이야 이 편이야. 이쪽 이야기할 거야 저쪽 얘기할 거야. 근데 이쪽 이야기는 표현에 대한 부적절한 거. 네. 근데 저쪽 이야기는 김활란에 대한 거. 그렇죠. 이게 섞이면 곤란한 이야기거든요. 네. 친일파인 건 친일파인 건 그렇죠. 뭐 사과할 건 본인도 사과하실 네. 거고. 근데 이렇게가 전혀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아, 선거 기간에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야기라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속이 시원하고요. 뭐 하는 쪽도 좋고 듣는 쪽도 좋으면 뭐 오늘 방송 되게 뭐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도 왜 동상을 철거하지 않냐라는 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동상은. 2화 안에는 그 2000년부터 그런 이야기 계속 있었거든요. 네. 동상 철거해야 된다. 네. 근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네. 분명히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2화 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다. 네. 학생들은. 후배들? 네. 아, 해낼 겁니다. 멋있다. 네. 그런 후배들 있으면 제가 방송에 모시고서 한번 그냥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어 진짜. 해낼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주제를 좀 또 바꿔서 뭐 저출생 문제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됐어요. 이제 뭐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분들도 드디어 이제 기후 공약과 저출생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뭐 심각하긴 하죠. 우리나라가 특히 네.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심각한데 대한민국이 제일 낮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데 왜 그런 걸까요? 20대 여성으로서의 또 좀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세상을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기가 네.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식에게? 네. 예. 이 험난한 세상을. 아니 좀비가 지배하는 세상도 아닌데 왜? 아포칼립토도 아닌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저출생은 변수가 대단히 많고 저출생은 어떤 하나의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문제에 복합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고차방정식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 또래 20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게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높잖아요. 자살률이 높죠. 네, 살고 싶지 않고 살기 너무 고된데 더 나아서 나도 힘든데 내 자식까지 힘들게 하기 싫다. 그리고 그거를 책임지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책임지기도 예. 어렵고. 자식이라는 것을. 자식이라는 것을. 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내 자식을 책임지나? 네. 그래서 저는 자살률을 낮추고 살고 싶어져야 저출생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희진 대표.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크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뭐랄까 금쪽이 프로그램 아세요? 알죠. 그것도 있고 고딩엄빠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애 낳을 형편도 안 되고 애 낳아서 키울 만큼 돈도 없으면서 왜 낳아서 저렇게 네. 애를 고생시키냐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를 낳는 행위는 애한테도 미안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돈 없으면 애 낳으면 안 된다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지배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여러 정치인들이 뭐 애 낳으면 뭐 얼마, 한 명 낳으면 얼마, 두 명 낳으면 네네네. 얼마 이런 걸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자녀분이 있다고 네. 하셨지만 아이를 키울 때 얼마가 있으면 돼라고 예산을 정확하게 짜놓고 키울 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내가 내 한 목숨 먹여 살리는데도 돈이 이렇게 예상할 수 없게끔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돈을 내가 그만큼 벌 수가 있나? 지금 내가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전세 사기 당해서 자살하고 그렇죠. 피해 입고 그거 하나도 복구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내가 과연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요즘에는 학원에서부터 아이들이 뭐 친구를 만들고 네. 그 친구 관계가 없으면 학교에서 어울리질 못한대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네. 근데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일단 결혼할 돈도 없고 아이를 낳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제 큰 아이가 20대 중반의 이제 여성인데 두 분과 거의 흡사해. 한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이에요. 여기 그런, 같이 네. 있는 걸로. 네. 어딘가에 앉아 계시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뭐 그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아이가 살아가기에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출생률을 관련해 갖고 조금 더 이렇게 각 지역별 지표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출생률이 높은 좀 이게 좀 그 인구수가 좀 적정 수준 있는 곳 중에서 어디냐면 세종시예요. 세종. 네, 세종시는 그 출생률이 이제 그 2가 넘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 지금의 이제 출생률의 통계를 내는 기준은 그냥 뭐 가임기 여성 뭐 예를 들면 뭐 15세에서 뭐 50세까지 뭐 48세까지 뭐 이걸 다 이제 그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를 갖고 출생률을 지금 통계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세종시에는 2명 이상의 출생률이 있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거기 뭐 다 직업 등이 다 탄탄할 거 아니에요. 그쵸. 세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거리가 있고. 그렇죠. 결국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아까 뭐 얘기한 거가 비슷한 건데 지금 자체로는 이제 뭐 2030 뭐 이건 남녀 불문하고 내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결혼과 연애에 대한 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럼 더 이제 혼자 사는 게 그냥 편하지 무슨 뭐나 하나 무슨 뭐 감수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가족을 만들어 이게 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뭐 기회가 돼서 방송을 하게 되면 남성과 여성 같은 2030 남성과 여성이 또 그거에 대한 지점이 미묘하게 또 달라요. 네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네. 되면 한번 근데 어쨌든 요지는 뭐 결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니 출생도 적다라는 거고 그거는 뭐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살기 힘든 세상. 그래서 국가가 그걸 또 강제할 수는 없잖아. 얘네 무슨 뭐 억지로 결혼을 해? 억지로 해서 무슨 불가능하죠. 뭐. 예.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제 이건 요 주제만 갖고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되게. 네, 뭐 안 하고 싶은 사람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와, 하고 진짜. 싶은 사람도 해볼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말씀 정말 잘하신다. 예, 하고 싶은 사람도 이게 막히는 네, 사회인 그쵸, 거네요. 그쵸. 와,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대를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여대를 나오신 분들이니까 네, 공교롭게 대한민국에 지금 뭐 요즘 뭐 이제 페미니즘과 뭐 안티페미니즘 간의 이제 이 사회적 갈등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뭐 특히나 저쪽 뭐 이준석 당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조장한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뭐 성평등 지수 혹은 뭐 체감하는 어떤 성평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예. 또 이거 얘기 잘못해갖고 또 이거 폭격 맞을까 봐 편하게 그냥 개인적인 네. 근데 저는 세상은 진짜 네.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2000년대 초반에도 막 호주제 폐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제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1세대 여성계 과제였죠. 그러니까 지나온 것들이 분명히 있고 네. 해낸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20대들끼리, 30대들끼리의 뭐 성차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네. 채용 문제에서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이에요. 네. 그 문제를 내가 앞으로 겪게 됐을 때 그 후에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뭐 경력 단절, 네, 경단 이후에 뭐 다시 일하는 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바뀐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많다 안 바뀐 네. 부분이. 네. 세상은 나아지고 있지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네. 생애를 두고 이야기를 해서 구조적인 이야기로 해야 되는데 20대들끼리, 30대들끼리 다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성별 갈라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또 배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비슷한 또래로 사실 뭐 차별성을 얘기하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을 사실은 그 차별이 있는 점까지는 솔직히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어, 요건 또 제가 또 배웠네. 그래서 생일을 보고 예측하는 달라지는 점을 네. 바꿔야 된다. 그게 정치가 해야 되는 아. 일이다. 근데 뭐 이제 20대들끼리 뭐가 다르다. 이런 건 너무 지역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 네. 저도 몰랐던 지적 배웠어요. 한수 배웠고. 그러면 이제 홍의진 대표가 보시기에 자, 20대 남성 혹은 10대 남성들은 아까 뭐 같이 동일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뭐 10대 남녀, 20대 남녀로 봤을 때 본인들은 이제 역차별을 당한다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 뭐 이 펜코 같은 남초 주류의 이제 핵심적인 근거예요, 논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역차별, 그쵸.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10대, 20대 남성들은 지금의 40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누려왔던 걸 똑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라고 하면은 가부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갈수록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점점 임금은 더 낮은 것들만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남성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차별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들 혹은 우리의 윗세대 남성들처럼 살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성차별을 한다고 하냐 왜 자꾸 남성들이 문제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저는 역차별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세대별로 비교를 시키고 10대 사이에 20대 사이에 성차별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그 역차별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게 있다. 근데 이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 사실 10대끼리만 20대끼리만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뭐 그런 은행들에서 있었던 채용 성차별의 문제도 20대 남성이 사실은 20대 여성들을 채용할 때 성차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인사 담당을 했던 사실은 40대, 50대 이상의 그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성차별적인 구조를 만든 거고 저는 차라리 그 10대, 20대 남성들이 뭔가 군대를 가는 게 저는 그 역차별 받는다는 거에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맞아요. 군대 그 군대를 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10대, 20대 여성들이 아니거든요. 그 군대를 네? 남성들만 징병하게끔 만들어놓은 국가 시스템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남성들만 심지어 이준석 이젠 당선인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준석 당선인도 얘기를 한 것처럼 군대에 가서는 안 되는 남성들도 징병을 굉장히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네? 체중이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앓고 있는 병이 있다든지 근데 이제 징병을 해야 되는 숫자를 채운다는 이유로 조건에 맞지 않는 사실은 가서는 안 될 남성들도 징병을 가고 있는 건데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성들을 가리키면서 니네도 군대가 우리가 역차별 당하면 안 되니까 똑같이 다 같이 차별받자라고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군대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다 대다수 뭐 가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은 다 징병 검사를 받아보면 다 가게끔 나와요.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무슨 뭐 이제 뭐 신체 건강한 네 일반적 범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제 갔다 온다는 거죠. 갔다 온다는 거에 대한 예전 같으면 뭐 이제 그냥 뭐 아까 말씀하셨던 가부장 시대에는 갔다 온 대우를 받으니까 맞아. 이제 그냥 그에 대해서 무슨 뭐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똑같은 뭐 10대 20대만 놓고 봤을 때 본인들이 이제 한 뭐 2년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뭐 나름의 뭐 피해 의식이지만 합당한 피해 의식이라고 저는 보는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심플한 걸 갖고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이야 별로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하지도 않지만 가산점 공무원 가산점 뭐 이제 몇 점 갖고도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그게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 뭐 젠더 갈등의 시작이라고 봐요. 뭐 나중에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시 뭐 바꿀 수 있다면 혹은 뭐 그 공무원 말고 사기업에서 어떤 기업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그냥 뭐 주고 말고는 다 기업들의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군 가산점. 가산점 문제는 근데 이미 위헌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였고 사실 그 가산점에 대해서 위헌 판결 처음 청구를 한 것도 남성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실은
군대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걸 가산점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2년을 피해를 보는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에 관점으로 가게 되면 저는 사실 2년 되게 잃어버리는 2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손해를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처럼 특히나 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는 네. 2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게 맞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까가 아니라 이 군대를 지금 이 정도의 규모로 모든 남성들이 징집돼서 가는 게 그러면은 맞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모병제를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모병제를 포함해서 좀 이 군대라는 게 그러면은 누구나 한국 사회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갔다 와야지 인연은 원래 없는 거야라고 취급되는 게 그럼 맞는 건가라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아마 그 부분은 어저께 그 김병주 사성 장군이 나와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모병제로 전환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이 전시 상황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쵸.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안보 문제라는 건 또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뭐 고민해볼 만한 또 취지는 되겠네요. 네. 네. 뭐 당장 뭐 징병제를 모병제로 확 바꾸자 이런 거라기보단 그러니까 병력 50만 명 선이 절대 기준이어야 되냐. 네. 정말로. 네. 지금 현대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네. 그런 현대전 얘기까지 나왔어요. 야.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하고 그 많은 또 예산, 군에 배정된 예산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거 다 깜깜이잖아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포인트예요. 뭐 왜 50만 명, 옛날에는 100만 대군까지 있었죠. 왜 50만 명이 유지가 돼야 되냐면 그래야지 이제 이 군 지휘관들의 부대를 유지할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확실하게 이제 군 개선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또 중요한 지역인데 뭐 이건 다른 주제니까. 그러면은 그런 또 일각의 남성들의 뭐 이제 뭐 이게 뭐 20대 남성들의 그런 주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여성들도 뭐 4주 아니면 무슨 뭐 남자들이 군대 의무적으로 다녀온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군사 훈련 뭐 이스라엘이나 어디 무슨 뭐 그런 그 비슷한 전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그 뭐 공익 근무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같이 뭘 해라라는 주장이 또 나와요. 또 남성들한테는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그 이 군대 문제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 한 국가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과 관련된 이 국가의 군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성차별 문제가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성차별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해람 중사 돌아가신 맞아요, 이해람 맞아요, 중사의 맞아요. 경우에도 네. 사실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그걸 묵인하고 계속 피해자의 문제를 개인적인 걸로 얘기를 하고 네가 그냥 조용히 하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키워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네. 그 자살까지 하시게 된 거였는데 이 두 개의 문제를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군대와 관련해서 한국의 군대 그리고 군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로드맵을 짤 것인가 얘기를 했던 뭐 옛날엔 100만 대군 네. 50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그럼 이 지금의 이 50만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그럼 정말 이거는 고정불변의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군대는 어떻게 로드맵을 짜고 바뀌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럼 이 군대라는 것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집단인 네. 건데 이곳에서의 성차별과 그럼 이 공간이 어떻게 성평등한 공간이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건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마치 이게 다 뒤섞여서 여자도 군대를 갔다 와야 성평등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모병제도 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모병제를 한다고 지금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평등 과 관련된 문제들,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될 거란 생각을 네. 안 하거든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 제 얘기는 이제 군 인권에 대한 네. 문제가 아니고 군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역차별을 여성. 당한다라고 주장하는 네. 친구들에게 뭔가 이제 그 뭐 대응 논리가 네.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자신들은 지금 어쨌든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군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 너희도 4주 군사 훈련을 받아 혹은 너희도 일정 기간 같이 국가를 위해서 꼭 그게 군대가 아니어도
어디 무슨 뭐 무슨 봉사의 개념이 돼도 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게 그게 이제 이준석을 네. 추종하는 친구들의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역차별이라는 감정으로 시작이 된다면 맞아요. 역차별. 네. 그러니까 사실 군대를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네. 거기 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네. 그러면 지금의 이 군을 갔다 오는 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뭐 대부분의 갔다 온 사람은 그렇죠. 네. 억울한 마음. 그러니까 네. 좋은 거니까 같이 하자가 아니고 네. 나쁜 거니까 나도 한번 당해봐라. 나쁜 거니까 같이 하자.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같이 하자가 아니고 나쁜 건데 난 싫은데 난 해야 되니 너도 같이 당해. 뭐 그런 약간 네.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함과 나쁜 거를 악의 구렁텅이로 같이 가자라는 방식이 옳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시작이 억울함, 역차별 뭐 이런 거라면 네? 거기에 야, 이거 재밌다. 네, 전, 거기에 네? 이제 동의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럴 네? 수 있어 한 사람이. 네? 근데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죠. 또 새로운 또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시야가 넓어지네. 나도 지금. 네. 그러니까 정책의 시작이 억울함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억울함.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은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문제는 드는, 해결해야 네. 돼요. 그 그치? 문제는 네. 해결해야 돼요. 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든 생각은 그런 거죠. 이제 뭐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게 이제 전부가 될 수는 없는데 지금 아까 두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이 젠더 갈라치기에 사람들이 선동되고 거기에 흔들리고 여기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네. 그 투표율의 결과로도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결국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좁히기 위한 선동 뭐 어떤 프로파간다가 됐건 아니면 뭐 프레이밍이 됐건 이제 그런 거에 당하지 않도록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걸 지금 완전히 딱 가로막힌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딱 완벽하게 못 만나고 있어요. 못 만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거기 뭐 이렇게 어떤 뭐 20대 남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손솔 후보님이나 아니면 홍의진 대표님 같은 분과 만나서 막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지 뭐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난 풀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사실은 뭐 온라인 상에서야 워낙 또 이제 뭐 어그로가 이제 뭐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익명의 글로 잘 갔다 와라 이 새끼들아 뭐 나는 뭐 그냥 쌤통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보면 더 이제 출처도 알 수 없는 네. 이런 거에 뭐 확 이제 파이어가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의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좀 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이제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 나는 페미니스트 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원들은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박주민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나는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을 챙겼다 되게 좋은 얘기죠. 근데 나는 이제 뭐 어떤 뭐 남성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는 뭐 형 같은 혹은 뭐 누나 같은 이제 정치인이 되겠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이제 이 뭐 한 요 몇 년 동안에 이제 이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 왠지 이제 여성 인권을 막 사회적으로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남자애들은 야씨 뭐 남자가 뭐 그런 것 같고 옛날 가부장적 시대에 이게 남아 있어 갖고서 이제 이 역차별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 그래서 저는 좀 뭐 좀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갈라치기 하는 거 말고 좀 이렇게 네. 좀 진짜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재정 의원 한번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뭐 객관했죠. 뭐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민주연합에서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이야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설 후보님이 뭐 진짜 딱 그런 거 시작하면 난 홍의진 진보 청년 진보 대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랑 뭐 해볼 수 있는 이야기고 또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야 하는 네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이렇게 채상병 관련된 네.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뭐 이건 남녀 불문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는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상에 극단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당장 이렇게 하자가 아니더라도 네.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공통분모들을 네. 찾아서 이야기 시작하는 거 너무 충분히 가능하고. 와, 그거 너무 좋다. 예. 예를 들면 저는 뭐 최수근 상병, 지금 저 빨간 옷 입은 해병대 전우회가 나서서 이제 네. 막 하는데, 선거 운동하시고. 근데 거기에 사실은 뭐 선거도 끝났지만 이제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 뭐 여성단체 같은 곳이 있으면 와, 막 그냥 진짜 박수 칠 것 같은데? 진짜로. 막 인기도 확 올라올 거. 아니, 되게 좋은 거니까는. 그쵸. 같이 그래.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뭐 특검도 걸려있고. 네. 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아, 연대가 아니라 그냥 아예 같이 해야 되는 거. 같이 거죠? 해야 되는 네, 거. 네, 그거는. 그쵸. 너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부터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심리학과라서. 아, 저, 심리학과? 네. 전문 단어를 쓰면 네. 집단 극화. 집단 극화. 라는 게 있는데. 특히 온라인상의 논쟁이 자기가 동의하는 또는 지지하는 논리를 하고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중간 다리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고 각자 커뮤니티에 가서 논리가 네. 발전돼. 맞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만나서 싸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각자의 각자가 더 좋아하는 게 계속 강화되는 네. 양극단이 엄청 심화되어 있다 지금 네. 토론이 거의 실종되고 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온라인상에 좋은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많이 만나야 돼요. 맞아요. 국회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도 뭐 많이 하고 또 그러게 왜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했을까요? 같이 좀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하면 다 그냥 한쪽에서는 뭐 레디컬 한쪽에서는 막 니네 워마드지 뭐 야 이제 일베 새끼들 뭐 맨날 그렇게 그냥 싼만 하니까 이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오늘 한 시간 정도 얘기해 보니까 뭐 많이 배웠는데 대화 다 되잖아요. 대화 다 되는데 대화 다 되는데 물론 20대 남성은 아니시긴 하지만 아니 근데 얘기한 자리가 같아요. 너무 필요해요. 근데 네. 사실. 근데 저는 그래서 연합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을 공고하게 만들면 당선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극단적인 논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정치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연합이 그걸 처음으로 넓혀서 다 이야기해보자가 됐기 때문에 민주연합에 희망이 있다. 아, 연합 좋네. 진짜 예. 좋았어, 이 연합. 아. 네, 연합을 그래서 반드시 더 성사시켜야 되고, 네. 이어가야 하고, 네. 그래야 여러 가지 스펙트럼도 이제 다양하게, 네. 다양성을 기초로 해서 네.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지금 뭐 우리가 보편적인 특히나 여대 나온, 여대 나온 언니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뭐 저희 그 열린공감 시청자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좀 그런 편견에 빠지신 분들은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자, 뭐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꼰대 타파였어요. 오늘은 뭐 약간 파일럿의 형태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열린공감 측과 우리 뭐 손솔 후보님 별도로 좀 뭐 얘기 중인 게 있다면서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해볼까? 네. 살짝 맛보기로 뭐 그냥 좀 뭐 아닌가? 나중에 오늘 이거를 하고 좀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좀 계속 손설과 그 친구들이 등장하나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제가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던 만나서 대화하는 네. 거 뭐 이런 거 현장 현장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아 뭐가 좋을지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홍희진님은 이제 그 전에 뭐 방송 혹시 나오신 적 있나요? 뭐 당내에서 하는 거 정도만 촬영을 했었고 네. 다른 방송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잘하세요, 되게 방송 잘하시고 오 굉장히 아주 그냥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전문가 같아 나보다 더 많이 같이 나가는 네, 자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꼰대 타파고 오늘은 제가 좀 약간 꼰대에서 약간 타파된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제 그런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통 정치 시사 유튜버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특히나 저희 방송은 40대, 50대, 60대가 주류층이고 성별을 뭐 여기 통계로 보면은 아마 남성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뭐 이 방송 보고 타파가 좀 됐겠지만, 꼰대 타파가 좀 됐겠지만, 제발! 아재들 좀 이것 좀 고쳐주세요. 혹은 뭐 삼촌, 뭐 아버지 아니면 뭐 그냥 아재들 좀 이것 좀 이거만 안 해도 진짜 아유 그냥 좀 좋아요.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또 한 말씀씩.
네. 근데 저는 살짝 이제 내가 꼰대일 수도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진정한 꼰대는 아니다. 네. 저도 그런 걱정 가끔 해요. 아. 나도 젊은 꼰대가 되는. 젊꾼? 왜냐면 저도 어쨌든 뭐 후배들 만날 때도 있고 맞아. 이제 서른 만날 때도 있고. 네. 저도 이제 계속 대학 시절 이야기. 후배 만나면 어떠세요? 뭐 지금 요즘 후배들 만나면? 뽀송뽀송한 친구들이 걸어다닌다. 네. 되게 어린 친구들이. 네. 귀엽다. 부럽다. 와 부럽다. 아니 귀엽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그냥 다 그냥 어유 그냥 다 들어줄게 그냥 어유 이거 이건가 아니면 뭐 그냥 아 이제 짜식들, 저한테는 그냥. 이제 제가 2015년에 총학생회장을 네. 했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때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은 네. 저한테. 박근혜 때는 어땠어요? 아~ 이런 걸 물어봐요.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가 듣고 싶니? 네. 이런 대화를 네.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나도 꼰대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네. 이게 진정한 꼰대는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네. 근데 오늘 새로운 걸 너무 들으려고 하고 네. 계속 배웠다고 네. 하시고 그리고 사실 꼰대를 타파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받아들이겠다 무언가 에이, 프로그램 제목이 그런 거야 너무 예. 제가 좋게 보셨나요? 아, 띄워줘서 예, 예, 예. 네. 아, 감사드리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저는 근데 저도 비슷하게 후배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아 내가 꼰대는 아닐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말하게 되거든요 저희 둘이 손잡고 우리 꼰대 같아요 아니 말. 그렇게 되면은 두 분이 아직 서른이 넘진 않았죠? 한국 나이로 하면 만날. 이제 서른 30... 너무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어쨌든 아, 만나려면 스물아홉이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도 아. 이제 뭐랄까 제가 생각하는 꼰대의 기준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선택해온 길들이 있잖아요 네. 선택의 순간에 난 이걸 선택했고 이걸 선택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험치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사람이다 보면은 내가 걸어온 길을 위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 혹은 너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고 선택지가 있는 건데 그건 그냥 다른 점이 있을 뿐이고 저 사람은 그냥 또 다른 선택을 했구나인데 내가 너무 나의 경험에 비춰서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라고 얘기하려고 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네. 내가 너무 꼰대 같지 않을까를 고민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뭔가 조심하려고 한다면 저는 되게 훌륭한 삼촌과 네. 훌륭한 삼촌과 어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물론 저도 막 이제 스무 살이 된 후배를 보면은 막 어떡하지 나보다 열 살이 어리대 이제 네. 막 주민번호 뒷자리가 4로 시작한대 막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한 사람이고 나 또한 한 사람이고 그냥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누구나 뭐 아 꼰대 뭐 혹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란 걱정 없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저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질문이지만 뭐 음악,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뭐 보고 들으시나요? 네, 그렇죠. 주로 뭐 어떤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이요. 네, 음악 좋아하는 아이돌이든 가수든 아니면 뭐 좋아하는 노래든. 네, 약간 저희 둘 다 덕질에 재능은 없는 친구들. 네, 뭐, 그래서 덕까지는 안 가도 그냥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듣는 노래를 들어요. 그냥 네. 항상 K-팝의 멜론의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그냥 네. 보편적인 거를 가장 많이 듣어요. 요즘 같은 뭐 밤안개. 밤안개. 밤안개가 아니고 저기 밤양갱. 밤양갱. 밤양갱은 저기 밤안개. 갑자기 밤양갱을. 갑자기 밤안개가 있었나? 이게 세대. 나는 지금. 밤양갱을 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밤안개가 나왔어. 정훈이 네. 밤안개. 내가 뭐 노래가 나 이제 정말 창피하네. 이건 정말 원래 그랬으면 빵빵 터지는 건데 진짜. 밤양갱 그런 거 많이 듣습니다. 요즘 태연의 2X 많이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이런 가벼운 얘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너무 재밌는 얘기를 저도 하면서 또 모처럼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다른 분위기로 이 방송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이분들을 뵙고 또 저희 뭐 그 2030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결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서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꼰대 탑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